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투데이 마감 시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상영 팀장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약세권으로 돌아섰다가 다시금 지금 코스피는 거의 0.5%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시장으로 어땠습니까? 네,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전일 미 증시도 좀 이러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를 제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양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약세를 보이거나 이제 보합권 등락에 그쳤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금일 이제 국내 지수도 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전기전자나 화학업종 위주로 좀 기관이 대량 매도를 내놓으면서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이 되었던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틱톡과 이제 위챗에 대한 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좀 내렸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중 마찰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장중 지수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다시금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강세로 재차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이제 화학 관련 업종이 매우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일 화학, 비금속 광물, 통신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의료 정밀, 보험, 섬유 일복 등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장후반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좀 다소 약화된 점도 지수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지금 보면 우리 시장도 다시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랫고리를 달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중국 관련해서 지표 발표가 좀 있었죠? 네, 오늘 중국 7월 수출입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뭐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좀 점진적으로 경제 재개에 나섰던 만큼 좀 글로벌 수요가 증가했던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월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대미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여전히 대미 흑자 규모는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수입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원유 수입은 좀 전월보다 소폭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리나 석탄,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보다 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중국 발표된 전반적인 수출입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번 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이슈를 확인해봐야겠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요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이제 좀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생산이나 주초에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주 후반에는 이제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실물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좀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7월 지표도 결국은 좀 이러한 개선되는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이나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업 재개나 이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좀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전체적인 생산 활동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개선세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하반기에 좀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개선세를 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중국 지표들이 좀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요. 다만 지표 개선이 좀 뒤따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정책의 이제 부양 기조가 좀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나오기 어렵다라는 점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 후반에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좀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뭐 6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6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심화되었던 미국의 코로나 관련 재확산 우려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고용이 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지표가 좀 기대보다 부진하게 또 발표가 될 경우에는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은 또 경기 둔화 우려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부분까지 쭉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마감부터 좀 확인해보자면 0.39% 코스피는 9포인트대로 2351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41% 상승한 현재 3.48포인트 오른 오늘장 857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왜 웃으셨어요? 제가 할 네. 얘기가 없어서. 아, 왜 없으세요? 다 끝나서 다 네. 해가지고. 아니 이제 이슈를 짚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사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미국에서도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